자, 방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외하고 관계에서 부처님이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얘네 이름이 긴데 보통 반가 사유상이라고 얘기해요. 반가. 가부좌를 트는데 반쪽 틀었고 사유는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내려가요. 고정이 안돼 있네. 그래서 반가부좌를 틀고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게 부처님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하는 종류인데 이거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이 있잖아. 우리나라 거, 일본 거. 우리는 금동을 입혔고, 일본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한동안 일본의 국보 1호였어요. 일본이 세계 자랑하는. 참고로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뭐죠? 우리나라 국보 1호는 남대문이잖아. 근데 우리나라 국보는 가치 있는 순서가 1순위가 아니에요. 가치에 따라서 순위 매긴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침략할 때,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었었을 때 이제 문화재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남대문 통과해서 지나가서 남대문 1호, 그다음에 2호, 3호. 일본 애들이 조사한 순서가 우리나라 국보 순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논의도 있지만, 최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국보 1호는 남대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이게 가치가 있는 순위래요. 그래서 요 일본의 국보 1호가 요거였었어. 유명한 반가 사유상. 다리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국보 1호인데, 세계적으로 되게 자랑했었어. 미국 같은 데 전시할 때도 제일 앞에서 딱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일본 막 전시하고, 막 국보 1호 세계 자랑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게 모셔져 있는 곳에, 이렇게 있죠? 이상하다. 이거 긴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펜스 쳐놓고, 전시했었나 봐. 근데 경비원이, 선생님이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경비원이 이거 지키다 말고 급동이 왔는 거 사라진 거야. 근데 이걸 보러 왔던 어떤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이 이거를 이 담벼락을 넘어서 펜스를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이 부처님 너무 이 황홀했나 봐.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꼭 껴안았나 봐. 근데 웬걸? 손가락이 뚝 부러졌네. 난리가 났잖아. 좆됐다 하고 막 도망갔겠지. 근데 경비원이 와서 봤더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 나도 좆됐다 하고 막 도망갔을 거 아니야. 어메, 난리가 났어. TV에서 속보 막 나간 거야. 일본 국보 1호 손가락 병신대다 해가지고 막 나간 거야. 근데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얘기가 이 속보가 나가는데 이걸 본 사람 많지 않대. 왜냐면 일본 정부가 통제했었대. 쪽팔리잖아. 국보 1호 하나, 그것도 세계적으로 자랑했던 건데 요거 하나 관수 못 해가지고 관리 못 해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통제해서 이걸 본 사람이 별로 없대요. 좀 쪽팔린 일이긴 하지. 국보 1호 하나 관리 못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보 1호를 아예 태워버렸잖아. 남대문, 파이어!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국보 1호를 손가락을 부러뜨린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렸었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 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국보 1호 하나 관리 못 해가지고 아예 불태워버렸던 화끈한 민족인 것 같아. 어쨌든 손가락이 부러졌어. 근데 이 소문을 듣고서 어떤 나무를 연구하는 목재 연구가가 있었나 봐.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고 나무 부스러기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야. 분석을 해봤더니 Unbelievable! 엄청난 사건을 발견한 거야. 나무가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 나오지 않는 재료인 거야. 이게 주로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우리 한반도에서. 그리고 보니까 똑같이 생긴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 뭘 말해주겠어요? 눈치챘죠?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지. 어떤 경로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똑같이 생긴 게 있고, 우리나라 재질이 있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랑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쯤 되니까 더 자랑하기 싫어진 거야. 그래서 제일 앞에 있던 이 반가 사회상이, 어떻게? 뒤로 밀려났다란, 이런 일화를,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교수님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돌아가셨다라고 언론에서 봤어요. 참,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를 발견하시고 문화재 발굴할 때 거의 관여하셨던 분인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은 학교 나온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은 요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역사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왔었던 우리나라 역사계의 대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선생님이
5천 원짜리 문상 하나 줄게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세요. 일본의 고대사에 영향을 준 우리나라. 지금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죠. 우리나라 한류. BTS.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가 지금 전 세계 휩쓸고 일본도 휩쓸고 있잖아. 우리 고대 삼국시대를 고대시대라 그러거든요. 고대사에서도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라는 거. 다시 옛날로 가고 있어요.